웨이브파크에서 2023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 대회가 열립니다. 105신도시 북단에서 월곶으로 진입하는 해월교가 개통됐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뉴스포츠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10월 셋째 주 시흥 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뜨거운 인기를 보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서핑인데요. 10월 14일에 개최된 제2회 시장부의 국제 서핑 대회에 이어 다음 달엔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에서 2023 WSL 시흥 코리아 오픈 세계 서핑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세계 최초로 인공 파도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월드 서프리그, WSL은 국제 서프 스포츠 리그인데요. 이번 퀄리파잉 시리즈 3,000포인트급으로 WSL 대회 중 세 번째로 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엔 파리올림픽 출전 포인트도 걸려 있어 약 200여 명의 세계 선수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세계적인 서핑 축제, WSL 세계 서핑 대회에도 시흥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백옷과 월곶을 이어주는 해월교가 지난 11일 개통됐습니다. 바다와 달을 이어주는 달이란 뜻의 해월교는 2020년부터 착공해 9월에 완공됐는데요. 이제부터 해월교를 드디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조성된 해월교는 거더교 방식으로 건설돼 해송신리로에서 월곶 중앙로까지 약 217m가 연장됐습니다. 해월교 개통을 앞두고 시는 여러 안전점검과 더불어 도로소음 방지를 위한 저소음 포장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흥시는 해월교 준공으로 백옷과 월곶 간의 연결 도로가 없어 단절됐던 두 도시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3 시흥시 장애학생 뉴스포츠 한마당이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관내 초중고 재학생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함께 즐겁게 신나게란 슬로건으로 승부차기와 디스크골프, 킨볼 이어달리기 등 뉴스포츠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에어바운스와 페이스페인팅 등의 체험 부스와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여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와 함께 대회를 주최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뉴스포츠 한마당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육문화활동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